네, 박상명의 뉴스클래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댓글창에 있는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 예리님, 국민의힘 파국이다. 네. 김미소 집사님은 축신님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넣으셨죠. 어제 대구 집회 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아주 백만 가스와 네, 인대천님, 우유1리터님, 네, 공감합니다. 서미경님. 이재명의 민주당 기대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또 응원 주셨습니다. 베네치아님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라님 또 이재명은 노란봉투법 꼭 통과시켜라. 천만 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빌자르드 미님, 금평님,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청보리님, 또 까만머리 앤님. 이런 분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순서 박상벽의 뉴스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네, 주말 잘 박상민입니다. 네, 쉬셨습니까? 잘 쉬었습니다. 주말에 뭐 어디? 주말에 저는 그 친가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 아. 결혼식에 다녀왔고 아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역시 친척들 만나면 기분 좋은 거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또 좀 요즘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모처럼 말에 비록 마스크를 쓰고 만나긴 했지만 만나서 뭐 차도 한잔하고 살짝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척분들 중에서 아, 우리 박사님이 이 뉴스 코멘트리에 나와서 나온다고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하신 분 없었어요? 없던데요. 아, 그좀 보시라 그러세요, 좀. 아직까지 없었는데 구독하라 그러시고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언젓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아, 그래, 뭐라고요? 요즘에 활약이 많다.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좋다, 뭐 등등 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내가 따로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오늘 가셔갖고 구독 좋아요 다 하시라고.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림까지 해야 돼. 알림까지요? 네, 그럼요. 그래야지 보죠, 딱.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민주당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77.77%. 그리고 최고위원들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그 득표율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뭐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좋게 얘기들은 안 해요. 참 두려운 거죠. 신기해요. 두려운 겁니다. 아, 그럽니까? 두려운 거죠. 아, 사적 생각으로 민주당 혁신 촉구. 아니, 되게 이런 날은 아, 잘 열심히 해라. 진짜 높은 투표율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네.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네. 아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언론사만 걱정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읽었습니다. 메시지는 두 가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던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 하나는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역대급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구나. 마을에서 생각났습니다. 압도적, 최고위원도 압도적, 득표율도 압도적, 뭐 분위기도 압도적.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이 함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로 뭐 변방이 됐든 중심이 됐든 어디든 그런 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역대급 민주당 대표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다른 제2, 제3의 선택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 하나 있는 것이고. 좀더 크게 볼 때, 이제 여야 관계를 볼 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양두 구육의 시대를 끝내고, 진짜 변혁의 시대를 국민들은 희구, 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의 했어요. 정치가 바로 그 대목이죠. 네. 양머리 파는 척하면서 뒤로는 개고기 팔았다 그런 얼마나 그동안에 양머리 쓰고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뭐뭐 여러분 얼마 했습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개고기 팔고 있는 모습 지금 국민의힘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도 사실은 예외가 아닌 데보다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런 시대를 끝내고 진짜 변혁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 민주당 당원들의 열렬한 염원이 어디로 이재명 쪽으로 모아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네. 그럼 기존에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친명계 사당화 이런 부분들을 결국 77.7%라는 득표율로 그걸 싹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법 리스크는 정리가 사실 안 되죠. 그건 사법부의 판단인데 네.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면 돌파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법 돌파하면 뭐 이를테면은 밖에 나가서 맞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구속하시라. 국민은 싸우겠다.
또 무슨 그런 거죠. 또 당 내부적으로 이거 대표직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내놓지 말고 싸워라. 당은 당계에 이번에 만들었다. 싸워라. 아. 라고 하는 힘을 실어준 거죠. 리스크는 있지만 국민이 있고 당원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메시지입니다. 근데 언론은 거의 전 언론이 이렇게 우려해요. 아마 걱정이 많아요. 언론. 민주당을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네. 언제 그런 걱정했습니까? 네. 언제부터 그런 걱정을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 언론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아니 그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이 양쪽을 다 균형 있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거의 균형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뭐 우리 언론은 언론은 풀보다 먼저 눕고 풀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먼저 일어나서 또 다른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언제나 설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언론이 우리 한국의 언론의 생태 환경입니다. 진짜 그렇죠. 예를 들면 7, 80년대 언론의 행태, 그죠? 우리 너무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때부터 그랬죠. 일제 시대 그랬죠. 다 그럼 그럼요. 일제 시대 때부터 그랬죠. 일제 시대에 충성하고 무기 사자고 돈 모으는 집단들은 살아남았고 살아남았고 민족 언론은 살아남지 못하느라 대부분 언론사들이 숙청되고 죽었죠.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은 거죠. 네. 당시에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지원하는 언론은 살아남았고 나머지 정의를 각오했던 언론들은 처참하게 몰살당하고 민족일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김용수 장군 그렇죠. 예. 아무튼 그때 등등해서 그 이후도 유신 때도 그렇고 관련돼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언론은 네. 말 그대로 형편없었습니다만 네. 민주화 이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언론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좀 많지 않다는 것 소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 그래서 대한 언론으로서 유튜브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고 그렇습니다. 예. 뉴미디어 시대를 이게 산업 디지털 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네. 국민들이 기존 언론에만 의존하고 기대하고 거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대한 언론으로서의 자기 소통 그렇습니다. 구조와 기재를 만들어 나가는 네.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네. 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의 표상입니다. 네. 잠깐 또 좀 다른 얘기 좀 알아봤습니다. 답답해갖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주제는 저거죠? 저쪽 얘기 같아요. 권선동?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인데요. 네. 그 중심에 권선동이 있다. 네, 이것도 이제 예. 주말에 큰 뉴스였죠. 그렇죠.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되면서 네.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사실 이런 기회는 우리 헌정사상 집권당이 정권교체를 네. 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진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죠. 이 자체부터 반성할 때 전두환도 이렇게 안 무너졌잖아요. 아 무너져 더 단단해져 그때는. 그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네. 집권당 쪽에서나 또는 대통령 쪽에서도 어느 쪽이든 네. 사과를 할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번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은 무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과 사과를 하면서 당과 거리를 두든지 또는 네. 새롭게 화합의 기회를 만들든지 해야 될 텐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당 안에서 책임자가 권성동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귀하께서 다시 한번 이 당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 아, 정말 안 합니다. 이거. 예, 예. 반장이 문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치는데 반장 네가 다시 한번 더 한번 선거를 한번 주도해봐. 초등학교 반장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예, 예. 근데 집권당에서 이런 코미디 같은 이런저런 이유로 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 지난 주말에 최고의 화제가 됐던 인물이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직무대행을 다시 하는 거죠. 그 원했던.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또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또 만들고 이준석은 또 윤리위원회 또 회부한대요. 그 이후에도 추가 징계 가능성 뭐 열려 있었던 것이죠.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 윤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사퇴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왜 대안이 없습니까? 원내대표 다시 뽑으시면 되죠. 국회의원들을 뭉쳐가지고 원내대표 뽑으시면 되죠. 왜 대안이 없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핵관 중에서 좌장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뒤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네. 혹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되면 공천 걸리면 어떡하실래요? 잘못 줬었다가는 아웃 그냥 날아가기 그냥. 때문에 다 그냥 쉬쉬하면서 그 이러니 저러니 그냥 결과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권성동 원내대표로 다시 재신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 다시 더 나가서 국민들하고 싸우겠다.
당원들하고 싸우겠다. 법원하고도 싸우겠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 법원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 사회의 보수 질서를 지키는 데 아니에요. 네. 거기서도 아니라 그랬잖아. 네, 네. 제가 언제 가면 이게 나와서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 그랬나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 저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데? 아,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보통 이거는 형식적으로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법원은. 네, 네, 네. 그냥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아, 이게 뭐 문제가 있나 하면 그냥 기각시켜버립니다. 또는 인용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적어도 직권당 아닙니까? 아니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과거에 최고위원회 이후에 당치 후보를 모색해 나가야 될 텐데 너도 나도 전부 다 뭐에 씌었는지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도 뒤로 밀려버리고 이런 막 강성파에 의해서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라는 건 그것이 문제예요.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시 책임을 져야 할 당신이 다시 한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정당 사상에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참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막장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막장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법원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거고 법원에 대해서도 뭐 그 어느 언론 조선일보 이런 데서 또 그 부장판사 또 그가 뭐 호남 출신이다. 성향이 어떻다 등등 했는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몰고 그래서 살짝 꼼수를 또 부려 가지고 네.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다시 비대위를 다시. 누가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근데 그 비대위 구성하면 또 이준석이가 또 그거 걸겠다는 거야. 당원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원 바꾸는 것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원은 정당의 내부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꾸는데 그 당원 바꾼 부분에 대해서 출마하는 비대위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원에 따라서 새로 구성되는 네. 최고위원회까지도 가처분에서는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죠. 바로 그 대목을 좀 노리고 있는 거죠. 꼼수. 꼼수가 제2의 꼼수를 부르고 또 제2의 꼼수가 결국은 양도구역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꼼수. 국민의힘은 꼼수의 힘이네, 그러니까. 네. 꼼수의 힘. 야, 이거는요, 저는 우리가 지금 비판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시기에 야당이 이런 행태를 보여도 국민들이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집권당이 임기 이제 초기에 이제 3개월,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에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장 PD님. 이거 되십니까? 아, 안 됩니까? 예, 그럼 제가 읽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 오늘 몸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바빠왔고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자, 법원을 개무시하면 법원이 그냥 있지 않을 건데 빌자드 민, 외국에 사시는가? 미국에 계신 분인가? 하여튼데 그런 얘기 나이에스에스님, 민주당은 새 출발, 국짐은 새 혼돈. 아, 새 혼돈. 전 헌출발이라고 그랬는데 나이에스에스님이 더 정확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새 혼돈. 네, 알겠습니다. 8월 28일은 역사의 날이다. 8287777. 이 점에 대한 거는 기대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베네치아님, 제비꽃님, 김명구님. 이 점에 있어서 살맛납니다. 아, 이런 얘기를 많이 쓰신대요. 최순호님, 또 김미영 행복한 아침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마중님, 네 매우 도움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 김경웅님, 쿠킹당이라고 하셨네. 쿠킹당의 모습이 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우리 저 박성현 박사님과 저한테 최고입니다. 또 이병철님이 얘기해줬고요. 수구 매국 세력 여야 막론하고 이재명이 겁나겠죠. 인내천님이 그런 얘기 넣어주셨습니다. 김미영님. 임정수님은 뉴스 코멘터리 매일 시청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뭘 좀 선물 그런 거 없습니까? 참네. 아직은 좀 우리가 좀 후원 좀 많이 받으시죠. 정기 후원이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네, 선물도 좀 드리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시원하게 논핑하시네요. 이직들이 책임져라. 성상우님, 이게 나라라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건 엘리님, 네. 다 이루라님,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채팅방에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르님, 유영화의 생활정치 최고. 아유, 이런 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갈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네, 이거 계속 언급됐었는데 이거
지금 팔아먹겠다는 얘기인데요. 어. 공기업 민영화 문장 네. 볼까요? 공기업 민영화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네. 얘기해 주시죠. 공기업 민영화 하면은 딱 생각나는 대통령 한 분 계시죠. 다른 거는 몰라도 경제는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망쳐버린 누굽니까? MB. MB. 아, 목소리 꼭 YS 닮았구나. 아, YS 줄 알았어.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제가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 예,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공기업 민영화 큰 틀에서 네. 큰 틀에서 공기업 민영화 움직임이 점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어쩌면은 예.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팔아먹지 않으면은 재정이 어려운 그런 네.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예. 경각심을 한번 우리가 갖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를 공기업 민영화 문제로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유시장 경제, 네. 규제 완화, 네. 민간 중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 공기업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예. 흔들리겠구나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경쟁력은 또 공기업은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공기업은 그러니까 민간하고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것이 공기업입니다. 그죠?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교통요금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공기업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수익만 따져보려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아, 이명박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죠? 그 밀턴 프리드만 책 하나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자유시장의 네. 상징적인 인물이죠. 아주 극우 시장주의자죠. 자, 추경호 부총리가 네. 기재부 장관이 6월 21일 날 공공 파티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파티는 끝났다. 상당히 긴장했죠. 아, 이게 앞으로 구조조정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직후에 기재부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 바로 그 뒤에 네.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민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가겠다. 민간 중심. 두 번째는 규제 완화를 가겠다. 다시 말하면은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가지고 대규모 경제 활력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자, 민간 부분은 좋은데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민간 기업에 팔아서 그 부분에 다시 건설도 하고 또 생산 기준도 만들고 해가지고 네. 오히려 민간 부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는 그 대신에 돈도 생기고 이 돈으로 뭘 하느냐? 이런 청사를 짓겠다. 청사. 공공청사를 짓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자, 당시에 이제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걸 네. 민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영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재명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래서 또 기재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에요.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국회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인천공항공사 지원한 40%쯤 민간에 팔았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40%. 이것이 민영화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영화를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재부의 민영화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민영화. 공공기업을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만 민영화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민영화는 국가나 공공부분의 기업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도 민영화라고 봅니다. 그렇지. 그게 민영화예요. 우리 정부는 아주 좁게 봐야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은 이 정부가 끝나거든. 끝나요? 끝나는 거죠. 왜 끝나고? 아니, 민영화를 해버리면은 우리 국민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부분과 공공부분을 더 강화해가지고 민간부분의 규제를 강화해서 말 국민 전체의 이익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시대에 거꾸로 간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영화하면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이 다 같이 가죠. 당연한 거죠. 거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국 기업이 또 들어올 테고. 저부터라도 돌리고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걸 아니까, 민간 부문을 강조를 하는 건 좋은데, 민영화 프레임은 안 돼. 그래서 기재부가 우리 민영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 그런 프레임 긁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네. 잘 한번 따져봅시다. LNG, 액화 천연가스죠. LNG 수입이라든지 국내 재판매할 때 민간 부분이 대거 참여하도록 하세요. 민영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영화 아닙니까?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예. 철도 관제권이라든지 철도 차량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민간 참여. 이게 민영화예요. 그러면 정부가 마음대로 교통요금을 정리 못합니다. 못하지. 민간 부분이 손해를 보는데 값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민영화가 이런 겁니다. 또 하나 국가 소유 자산. 네. 요거 민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각할게요. 아, 그거 진짜.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필 이때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은 2천억 원짜리 빌딩을 한 1천억 원에 팔 수 있습니다. 1천억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노른자의 빌딩이라는 그렇죠. 1천억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업체들이 늦은다도 굉장해요. 1천억 원에 산다고.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판나는 그 회사의 영웅이 되는 거죠. 대대손손 그 회사의 사무실도 하나 낼 수 있고 또 뭐 다음에 법률을 할 때 그 법률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아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또 팔아먹는 거지. 팔아먹고. 5년 뒤에 감사원이 조사하면은 그때는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지던 시점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말 되잖아요. 야, 이 딱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재벌 왕국이 되네. 왕국이 되는 거예요. 재벌이 너무 좋아하네, 그냥. 지금 이권이... 국가 소유 재산을 팔려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도 내세웠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나 야당에서도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데 그 민영화 때문에 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기재부. 한마디로 양두구육,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민영화 맞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기 치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국민들 앞에는 뭐 국민을 위해서 뭐 경쟁력 운운하면서 양고기를 파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뭘 판다?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개고기 민영화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이준석이 얘기한 개고기 부분이 여러 군데서 쓰이네요. 하여튼. 네. 그 이래 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네. 제가 한국 정치를 비판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사자성어가 양두구육이었어요. 아, 이준석보다 언제 쓰셨어요? 아, 훨씬 제가 언제 쓰셨어요? 그걸 배웠구만. 한 5년 전부터 이 칼럼만 한 대여섯 번 썼는데 네. 박상명의 양두구육은 한 번도 언급 안 하고 이준석이만 얘기하니까 조금. 아유,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자주 쓰세요. 뭐 괜찮긴 합니다만 한국 정치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 양두구육, 또 정상배 정치, 정치인들은 장사꾼입니다. 국민을 절대로 봐야 할 국민을 앞세우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장사꾼들이에요. 장사치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아무튼 양두구역을 제가 아주 좋아했다. 이준석보다도 훨씬 더 4, 5년 전에.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 이재명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어... 지금도. 지금도 이번에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네. 8월 말까지 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양도세 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와주겠어요? 부자 감세를 국민들은 돈이 없는데 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국민들한테 교통요금 올리고 물가 올리고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한 변혁의 시대다. 양도구유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기업이 방망경영을 한다. 공기업을 선전화시켜야 된다. 이런.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방송사, 뭐 YTN이라든가 MBC 다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사에 있는 사람들 덜덜덜 떠는 거지. 직장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또 해주고 막 그러는 거 아니, 같은데. 국민의힘은 방망경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방망경이 하지 않아요? 민영화하자고요? 그러니까 방만경영은 방만경영의 그 핵심만 잘라내면 돼요. 그렇지. 그것을 명분을 해가지고 기업을 통째로 민간에 넘기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통째로 민간에게 아 국민의힘도 민간이죠 참 외국에 팔았는 것을 넘기면 됩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정답이죠 네. 근데 문화일보 사설에서는요 민영화 자체는 무조건 악마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박성민 박사님한테 막 문제 제기를 하네 문화일보에서 네, 논설 위원이 저는 이런 신문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 대응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왜 악마가 아닌지 좀 네. 논리는 네. 논리가 통하는 사람에게 논리를 말해야지 문화일보하고는 얘기 안 해요. 논리가 아니고 네. 자 어느 국민들이 민영화를 악마로 보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은 반대로 민영화가 정답이라고 보는 거기는 그게 언론입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의 논쟁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논쟁이에요. 아.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민영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영화를 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네. 양두구육의 정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송보리님, 박상명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쓰셨습니다. 윤핵관 물러가라. 네, 미니미니님, 네, 김복자님, 기재부 모피아, 기득권 카르텔, 금융권 카르텔, 대한민국으로 엉망진창으로 다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혹시, 세범님, 네, 혹시나 우리 국정들께 네, 네, 네? 이게 엘리님 맞으셨습니까? 박 네, 엘리님. 핵사이시다. 아, 그거 내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핵사이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나 한 번 정도 응원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이런 분이 있구나 싶으시거든요. 네.
이게 세훈님, 결국은 다 팔아먹는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죠. 15년 전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네. 공기업 계획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준비 경제수석실에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 문건을 제가 한번 지난 주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제목을 또 민영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예. 공기업 선진화라고 했어요. 글쎄 선진화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때 공기업 선진화했어요. 민정 팔아먹을 그때. 어 그렇습니다. 그 전기 같은 거 하다가 결국은 못했죠. 네. 어, 못했는데 그때의 유령이 다시 윤석열 정부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도 민영화하면 안 되나? 뭐 재벌 뭐 보고서 다 받고 대통령실 삼성 대우 현대 예, 문제가 되면 그 문제가 되면은 문제들을 바꿔야 되지. 그걸 민영화해서 그냥 촥 다 들어와 있으면 네. 좋잖아 그냥 네. 월급은 다 저 대기업에서 주고 네. 이명박 정부 때의 예. 민영화의 악몽이 15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자체가 이명박 정부와 너무도 비슷합니다. 그냥 우리가 비아냥되게 예.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 실패한 정책을 타섭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의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때 뭐 좀 비판하고 예, 싶은 겁니다. 우리 저 박예슬 기자가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건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정책 아닙니까? 네. 어? 미국이 어떻게 미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갔는지 네. 1%와 99% 월가를 점령하라 네. 금융 자본주의. 네. 자, 근데 그거를 밀턴 프리드만인가 뭐 책 하나 읽었다면서요? 네, 예. 밀턴 프리드만. 예, 그거 갖고서 좀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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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 그게 정답입니다. 아, 네. 자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의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박선민 박사의 뉴스 클래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